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 핏바라 먹고 사는 그런 기생충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재치도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도 의사가 될 거라면서 벌써 수능만 10년째 보고 있는 시누이. 야, 이 돌대가리 백수년아. 그게 되겠냐? 원제, 시누이가 벌써 10년째 수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시누이가 현재 기준 벌써 10년째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뭐 사실 아직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건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뜯어말리지 않는 저희 남편과 시댁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답답한 건저 새언니인 제가 할수 있는 거 역시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둘째고요. 위로 형이 한명 있고 아래로는 이 문제의 시누이 이렇게 총 3남매인데요. 이게 또 애가 그래요. 지 나름 늦둥이 막내라 오빠들이랑 나이 차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 지랄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의대를 가겠다고 저러는 걸까? 막말로 얘가 공부를 또 잘하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저희 남편 말 들어보면 의대 갈 성적 아닙니다. 택도 없대요. 그리고 제가 봐도 마찬가지. 딱히 열심히도 안 하고, 아니 그냥 쳐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년이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지켜본 것만 연애 포함해 벌써 6년인데, 이건 뭐 누구 하나 뜯어말리지 않고, 뭐라 하는 거 역시 저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말리는 게 뭐야. 그냥 주기적으로 시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또 비상용으로 시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도 시누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펑펑 쓰고 있죠. 거기다 아주버님이랑 남편도 가끔 용돈을 주는데, 아니, 이게 응원이고 지원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그리고 시누이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래 뭐 염치가 있어가지고 지가 아껴 쓰고 그걸로 인강 보고 뭐 원서 쓰고 책 사고 등등등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옷사 입고 머리 하고 화장품 사고 돈을 받으면 받는 대로 지 꾸미고 놀고 처먹는데 다 써버리고 없어요. 아니, 그래. 뭐, 수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질구질하게 있어야 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쁜 옷, 이쁜 머리가 왜 항시 세팅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이건 진짜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하튼, 저희 시부모님,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또, 주변에 남자 형제들 뿐이라, 화장품 브랜드 이런 거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이라이너나 립 제품도 최소 꽁꽁 브라운, 맥꽁, 이런 거. 또, 손 세정제 바디워시도 꼭 저렇게 브랜드 있는 꽁솜이나, 럭꽁, 록꽁땅, 이상으로만 사셨어요. 저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신발도, 추리닝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만 고집하고. 물론, 시누이 본인 스스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뭐, 사치는 아니겠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공부도 그래. 그냥 집에서 하면 돈도 안 들고, 지도 편하고 좋을 텐데. 반드시 꼭 카페에 가서 해야 되고, 밥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안 처먹고, 거의 대부분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 절대 부자 아닙니다. 아니, 부자였으면 제가 이런 소리도 안 했겠죠. 두분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예요. 지금도 많이 늙으셨지만.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인 거고, 가슴도 답답해요. 이러다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가, 그 짐이. 이제 내년이면 지도 나이가 서른인데, 저거를 왜 그냥 가만히 냅두나 싶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의 시댁이랑 괜히 사이만 더 어색해질까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해요. 아닌 게 아니라, 만약 이게 제 동생이었다면, 벌써 이미 머리털 다 뽑아가지고, 아니, 불태워서 집 밖으로 쫓아냈을 겁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그나마 앞으로 지 스스로 밥은 벌어먹고 살 텐데.
뭐 남편 말로는 아예 들어 처먹지도 않고 조금만 뭐라 해도 바로 울고불고 쌩 난리를 피우니까 저 만나기 전엔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들 포기해버린 거고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렇게 두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의 일에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참 답답한데 그래도 시댁 일이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내가 이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저렇게 놀 핑계 떨어지고 나면 커피숍 차리게 도와달라 할 겁니다. 뭐 업종만 다를 뿐 100% 이 지랄이죠. 그럼 늙은 부모들은 본인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오빠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번 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못 박아라 하고 시부모 노후에는 단 한 분도 못 도와드린다고 남편한테 딱 잘라 말하세요. 직접 이야기하면 쓰니만 나쁜 년 되는 겁니다. 나이 서른에 수능이라 그것도 의대 공부도 안 하면서 에라이 미친. 아니 그래 어떻게 들어간다 치자 그 등록금 어쩔 건데. 진짜 문자 그대로 밥벌어지에 똥 만드는 기계네요. 아우 똥 밟았다. 2번. 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거 그냥 일하기는 싫고 놀고 먹고 싶은데 근데 치도 낯짝이 있으니까 수능을 핑계로 저러고 산다는 거 말이지. 저러다 조금 있으면 장사할 거라고 미천 대달라 할 겁니다. 물론 지들 오빠가 대줘야겠죠? 진짜 더럽게 키웠다. 3번. 아니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수능을 10년씩이나 해? 막말로 5급이면 그래도 이해를 해보겠구만 뭐? 수능? 이거 완전 개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냥 쳐 놀고 먹고 싶은 거죠. 저러다 나이 좀 더 차면 이제 지 가게 차려달라고 난리 칠 거고 야 순서 딱 보인다. 4번. 시누이 쪽으로 돈이 줄줄 새겠구만. 앞으로 영원히 말이지. 저거는 공부가 하고 싶어 저러는 게 아닙니다. 지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낮은 대학은 가기 싫은 거지. 존심 상한다고.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요. 한마디로 현실 도피하는 거지 뭐. 5번. 시누이가 한심하고 님 가정에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떠나서 시누이가 쓰는 립 제품, 아이라이너, 손 세정제, 바디워시, 추리닝 신발 브랜드를 샅샅이 훑어보고 깨고 있다는 게 좀 음침하고 소름끼쳐요. 6번. 아니 그래도 일단 대학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고시 핑계로 저절알리 치는 건 좀 봤지만 수능으로 10년 뻐기는 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네. 저게 인간이야? 언젠가 똥물 오지게 튈 텐데 단돌이 잘하세요. 네 남편. 대댓글. 농담 아니고 저러다 시부모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쓰니네 몫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7번. 그렇지. 공부하는 척하면서 노는 거 이게 최고지. 용돈도 눈치 안 보고 받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능 핑계조차도 쪽팔리면 뭔 핑계로 백수질을 할까? 깔깔깔깔. 제발 이딴 기생충 인간한테 숙주 노릇하는 사람들 말이야. 정신 좀 차리시오 정신. 그게 오히려 더 죽이는 거야. 8번. 저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지 임신했다고 시집간다고 혼수해달라 들어놓고 개 난리 칠 거다. 내가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 9번. 이게 다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절대 죽어도 못 고치죠. 그리고 여기 많이 있는 댓글들처럼 수능 핑계 백수로 살다가 나이가 많아져 취직도 못한다 이렇게 징징대며 지 가게 차려달라고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10번. 아 미친 개소름. 내 동생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다. 이씨. 추가. 시누이가 쓰는 브랜드들 음침하게 샅샅이 살펴본다고 저한테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서 추가를 남깁니다. 이거요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직접 지 입으로 말을 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요 얘가 뭘 샀으든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언니 이번에 꽁꽁 브라운 립 샀는데 써보니까 촉촉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손 세정제 꽁시땅으로 바꿨는데 써보세요. 향 너무 좋아요. 바디워시 계속 꽁솝 쓰다가 이번에 러쉬로 바꿔봤는데 이거 언니 써봤어요? 나 너무 좋던데? 언니 생일 선물로 하나 사드릴까요?
등등등 이렇게 말이죠. 여하튼 주변에 남자 형제들 뿐이고 특히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 나이 비슷한 유일한 여자인 저한테 지 나름 막 살갑게 대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괜히 사이 멀어지고 어색해질까 크게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저번에 제가 용돈 준 걸로 나이키 맨투맨 샀다고 했을 때 아가씨 이런 거 사라고 용돈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딱 한마디 해본 게 전부죠. 그런데 이건 마저도 그래 내가 쓰라고 준 돈인데 어디다 쓰든 내 알바 아니지 않나? 내가 선을 넘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그냥 용돈 자체를 일절에 안 줘요. 기분 좋게 죽어도 신경 쓰는 게 너무 싫어서요. 지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할 텐데 진짜 깝깝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여러분 말씀처럼 제 남편 단속이나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잉여인간이군요. 잉여인간.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정말 옛날에 봤던 글귀 하나가 떠오릅니다. 글 하나가 어떤 남자였는데 한 나이가 한 40인가 됐나? 그 남자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공무원 될 거라고 고시촌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거의 20년 동안 막 부모님한테 매달 돈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 쪽방살이를 하는데 글을 쭉 읽는데 저는 처음에 아, 내 인생 왜 이런 걸까? 이런 한탄하는 건가 싶은 느낌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주변 눈치 안 보고 용돈 받아 쓰고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대요. 자기는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나마 좀 맛있게 먹고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걸 방출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놀랐던 게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지금은 그 공무원 나이 상한선 제한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그게 있었나 봐요. 만 40세, 45세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본인이 이제 그게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거 끝나고 나면 뭔 핑계를 대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막 한탄을 하는데 와 진짜 아 이게 기생충이구나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그 주변에 많대요. 참 인간답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얘도 딱 그럴 케이스네. 감사합니다.